바람도 선선하고. 쑥쑥 잘 뽑히네요. 아유 아니에요. 볼 땐 이거 쉬워 보여요. 근데 이게 보통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. 맞아. 쉽지 않은 게 느껴지네요. 하나 뽑는 데만 해도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. 아니 다른 어르신들은 잘 하시는데.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. 아유 일일이 손으로 손수 뽑아야 하니까 보통 일이 이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네요. 근데 아유. 또 주시네요. 고흥에서는 그냥 예쁜 사람 마늘 하나 더 준대요. 아, 네? 아, 뭐가 맛있어요? 마늘 드시는 거예요? 네. 무슨 박하사탕처럼 어머니 씻어 드시네? 아니 맵다면서요. 아유 좋죠. 아니 어찌나 맛있게 드시든지 따라 먹었다가 아주 눈물 쏙 뺐어요. 그 표정만 봐도 알겠네요. 아유 매워. 아 매워. 자 이렇게 뽑은 마늘은요 해풍에 다시 줄기째 말리는데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예,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꽃을 잘라버리지 가까이 자르면 이 눈을 잘라버리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?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지 다음에. 아~ 어머니 그럼 집에서 보관할 때도 이 마늘 눈을 자르면 안 되겠네요? 자르면은. 네. 말라버리고 속에서 더 이렇게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겠지. 오, 이 마늘에 눈이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. 그렇죠. 이 눈을 꼭 남겨둬야만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? 네. 자, 근데 말이죠. 이 마늘 말이에요. 이 마늘 좋은 건 잘 아는데 요거 마늘 까는 거 어렵다는 분들 이제부터 주목하십시오. 방법이 있습니다. 어머니, 이 마늘 어느 세월에 이렇게 다 까요? 이 마늘을 좀 쉽게 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? 있지요. 있어요? 네. 아 있는데 왜 이러고 까요 어머니? 이렇게 말려서 저장해 놓은 마늘을 깔 때는 양파망 있잖아요. 조그마한 망 거기다 담아서 물에 담가놨다 담아갖고 문질르면 그냥 벗어져요. 진짜? 예. 네.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0초만 돌려서 돌리면 잘 빠져요. 정말 저렇게 간단해요? 예. 근데 지금 이것을 저도 해봐야겠는데요? 예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 맛을 느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마늘 요리를 소개해 주실 김성숙 어머니를 소개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재료를 이렇게 볼 때 말이죠. 예 재료가 엄청 많. 이것부터 해야 돼요. 그거 한 것이 아니라. 그게 뭔데요 어머니? 낙자요 낙자. 낙자? 낙지. 아니 마늘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낙지로 뭘 한다고요 어머니? 낙지 죽을 수거나 마늘에다 이어가지고 찹쌀 이어가지고 죽을 수면 맛있어요. 어머니 해보기 엄청. 아니 재료를. 그럼 이제 뭐부터 넣어요? 밥부터 해야지요. 아 팥? 예. 아, 팥. 왜? 팥을 먼저 해야지. 구석으로 이 마늘 향을 잡아주면서 맛은 더 깊어진다. 자 낙지죽이 이제 예, 완성되기 전까지 저희가 다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먼저 해야 아 돼지 소리야 해야 될게 계속 가지고 나오시네요. 아니 그럼 한꺼번에 갖고 오죠 어머니. 우리 해놓고 나서 또 해야지요.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? 알겠어요. 그런데 요번에 예.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? 마늘 돼지 소유. 마늘 돼지수유? 예. 이렇게 돼지고기에다가 마늘을 넣으면은 돼지고기도 부드럽고 맛도 더 좋고 칼집을 조금 넣어야 돼. 돼지고기에 칼집을 살짝 낸 다음에 이렇게 통마늘을 넣어주는데요. 이렇게 해서 깊이. 함께 삶아내는 거예요? 그럼요. 예. 신기하죠? 네. 맛이 좀 더 깊이 배겠네요. 됐어. 그럼요.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어머니. 그러게요. 고흥이 오셨으니까 처음 보는 거죠. 저희들은 이거 자주 해 먹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자 마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을 이렇게 살짝 묶어서요. 이렇게 삶으면 마늘의 매운 성분이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요.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니까 찰떡궁합입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. 된장을 넣어야 됩니다. 아 된장도 넣어요? 예. 마늘 좀 넣고. 마늘 좀 넣고. 된장을 넣으면 고기 맛이 더 구수해지고요. 육질은 더 쫄깃해진대요. 이만큼? 네, 좀 더요. 마늘을 더 넣었네요. 됐어? 무조건 그냥 마늘은 그냥 듬뿍듬뿍 많이 넣어요.